독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다가 안 때려치는 겁니다. 그림을 안 때려치려면요, 그림 그리면서 재밌어야 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재밌는 방법은 잘 그리면 재밌습니다. 지금 너 잘 그려서 재밌다고 자랑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는 내 본 실력보다 그림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오면 재밌어요. 내가 엄청 조금밖에 연습 안 했는데 결과물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겠죠. 그 심리를 계속 이용해서 재미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첫째, 좋은 도구. 둘째, 좋은 참고 자료. 좋은 도구는 뭐 예를 들어 16색 물감을 안 쓰고 256색 물감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넌 그림 실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 없죠. 그거랑 비슷하게 결과물이 좋으면 온갖 도구와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냈어도 어쨌든 그게 내 그림이거든요. 이 좋은 도구, 좋은 참고 자료는 사실 초보자일수록 더 절실히 필요해요. 또 이 두 가지는 특히나 디지털 드로잉에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기본적으로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는 웹툰 작가니까 디지털 드로잉이 당연히 더 쉽게 느껴지겠죠. 근데 종이 그림은 한번 잘못 그리면 지우개질을 하고 뭐 이렇게 새로 중간에 그리다가 다 때려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하지만 디지털 드로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수정이 가능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처음에 익숙해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이 질감에서 화면으로 넘어갈 때 가장 힘든 게 화면의 미끌거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펜 설정 중에 손떨림 보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초보자일수록 좋은 도구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많으니까 나의 부족한 실력을 커버하는 거죠. 펜툴을 자세히 쓰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은 그냥 독학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이 이제 오가미 툴이랑 자유변형. 이거 솔직히 디지털 드로잉 그리는 분들 중에 안 쓰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구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자유변형이 이 본 실력에서 한 5배? 과장 좀 섞으면 10배 정도 향상시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오가미 툴로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뭐 좌우로, 상하로 각도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그림에서 적용하면 뭐 얼굴이 너무 크게 그렸다 그러면 얼굴을 줄인다거나 손이 너무 크다 뭐 손만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스케치를 하고 선을 따서 밑그림이 완성이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 색칠을 해야겠죠. 또 여기서 디지털 드로잉이 엄청난 이점,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칠할 수 있다. 근데 이 틈 때문에 오히려 막 바깥까지 다 칠해지고 하는 경험 그림판으로 해보신 분은 다 겪었죠. 또 클립 스튜디오에는 요 틈 닦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표시를 하고 색칠을 하면 아주 쉽게 뚫린 곳이 있어도 깔끔하게 칠해줍니다. 또 요즘에는 새로운 기능이 나와가지고 선택 채우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선택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딱 하면 이 선택 안에 있는 검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렇게 알맞게 칠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거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맞으면 진짜 편하죠. 자, 이제 색 채우기를 끝내고 어떻게든 색을 칠하고 나니까 아, 문제가 생깁니다.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제가 잘 쓰는 기능이 색조, 채도, 명도, 컨트롤 U, 단축키를 컨트롤 U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을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U를 누르면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직접 봐가면서 직관적으로 색 보는 실력을 키워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색 칠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이 컨트롤 U를 눌러가지고 색을 변경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디지털 드로잉에서 이야기하는 도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독학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참고 자료 얘기를 했는데요. 뭘 보고 그리느냐는 진짜 중요해요. 보고 그리면 실력이 안 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의 기본은 따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모방을 해야 정확한 사물의 모양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분들도 절대 자료 없이 이렇게 생으로 그리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많은 프로분들이 자료 찾는데 시간 엄청 많이 쓰고요. 초보자분들은 잘 그리는 사람들은 뚝딱 머리에서 슉 하고 그려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잘 그리는 분들일수록 그릴 때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물론 머릿속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잘 그리는 그런 경지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따라보고 그려서 그 많은 자료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버린 분들인 거지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그리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이 그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욕심이 과한 겁니다. 자, 이제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 참고 자료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참고 자료 찾는 게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사실 그대로 찾는다는 게 불가능이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문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턱을 개고 있는 남자를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 검색해서 나오죠. 근데 보통 이런 사진들은 뭔가 그대로 보고 그리면 안 되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이라거나 내가 저작권이 이렇게 무료인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을 했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 자료는 보통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요즘에 또 프로그램에 구비가 되고 있죠. 첫 번째로 3D 데스인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목각 인형 아시죠?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실제 목각 인형을 사가지고 옆에 두고 각도를 바꿔서 사진으로 찍고 사진 찍은 걸 컴퓨터로 옮겨서 그걸 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3D 데스인형이 있으니까요. 이 3D 데스인형은 사실 이제 웹툰 그리는 분들은 안 쓰는 분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다 써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턱 베고 있는 남자 이렇게 그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면은 소재에서 턱을 베고 있는 포즈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포즈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3D 대생 인형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면은 좀 딱딱한 느낌도 나고 자연스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같이 띄워놓고 실제 모습과 이제 구체적인 뭔가 디테일 같은 거를 연습해 가면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3D 데스 인형을 보완해주는 사진 자료를 찾았을 때 띄워놓고 보는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서브 뷰입니다. 여기서 파일을 열어놓으면 여러 장의 사진을 쉽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큐티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도 이 그림 파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자료를 열 필요가 없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3D 인형도 사진 자료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보고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안 그려도 되는 수준까지 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클립 스튜디오의 소재죠. 이 클립 스튜디오 에셋에는 소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에셋이 있습니다. 그리기 어려운 손부터 시작해서 발, 뭐 머리카락, 뭐 진짜 별별게 다 있어요. 이 소재들만 잘 이용하면 내가 그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완성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재도 내 그림에 잘 맞게 잘 써야 예쁘겠죠. 손 같은 것도 그림 파일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다운받아서 그대로 써도 굉장히 편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파일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 손에 맞게 이렇게 포즈를 맞춰서 그리면 조금 주객전도 된 것 같지만 이 손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드백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독학을 일단 결심을 했다면 피드백을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이 만약 옆에 있다 그러면 피드백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환경적으로 옆에 적절한 학원이 없다거나
뭔가 선생님이 없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독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면서 꼭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 어제는 안 보였던 못난 부분이 막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내 그림을 수정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볼 줄 아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뭐 그림 그릴 때마다 매번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론 초반에 물어보면 좋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독학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저도 그림이 전공이 아니고 취미로 이렇게 그리다가 독학 아닌 독학을 하게 된 거니까요. 또 그림이라는 게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기본기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독학할 때 그런 기본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기라는 게 좀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누구는 뼈 구조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근육 이름, 근육까지 다 외워야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막 근육 이름을 외우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전혀 몰라요. 기본기가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D 데스 인형이나 소재 같은 거 많이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자료 많이 쓴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한 인체 구조를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그려도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된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뭔가 그리던 기억으로 그리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내가 뭘 그리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좀 두리뭉실하게 그려도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그림이 좋을 수 있잖아요. 자, 뭐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론이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루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그리고 싶은 걸 정합니다. 오늘은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그려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 다음 2번. 참고 자료를 찾습니다. 3D 데스잉인형, 아까 보여드렸던 데스잉인형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무료 저작권 사진 사이트에서 인물의 사진을 가져오는 거죠. 저는 3D 데스잉인형을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자, 3번. 선을 따고 색칠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뭐 저는 오래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참고자료를 최대한 옆에 많이 띄워놓고 이 사진 저 사진 봐가면서 그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색칠을 해봅니다. 색칠도 약간 연습한다고 이렇게 선만 크로키 하듯이 선만 이렇게 따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씩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장씩 내 그림을 완성하면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단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 그림 배우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항상 완성을 못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낙서만 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또 뭐 거기서 끝내셔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완성된 그림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쫙 완성까지 과정을 망친 그림이든 뭐든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 따라 그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지겹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했던 어떤 참고자료나 자세를 바탕으로 그런 거 없이도 한번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독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너스.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에 관해서. 일단 디지털 드로잉 독학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중요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마치 내 이 두 번째 손처럼 두 번째 손? 나의 그 손가락 마냥 손처럼 익숙해지면 좋겠죠. 초보일 때부터 프로그램에 써가지고 익숙해졌는데 좀 실력이 늘었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부터 클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원을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긴 한데요.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클튜만 써왔기 때문에 이 광고를 받은 거거든요. 이 클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앞서 말한 모든 그 3D 대생 인형 소재 이런 소재가 많이 갖춰져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는데 쿨튜가 또 그런 대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다 보니까 배울 때 뭐 내가 잘 모른다 검색 이런 것도 되게 쉽고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계속 요즘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근데 쿨튜가 굉장히 이런 기술 특히 드로잉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 추가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버전 1.0인데 2.0에는 얼굴 구체적인 대생 인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 되게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그날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참고자료를 많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도구를 많이 써서 좀 쉽게 그리면 좋겠다. 좋은 도구랑 좋은 참고자료로 뭔가 이제 높은 퀄리티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면 그림이 재밌어지고 독학하는데 계속 지속하게 되고 그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면 당연히 실력이 늘고 그래서 독학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리고 그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림을 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속 그 퀄리티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한 10개 그리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뭔가 이상하게 잘 그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그림을 또 기억해 줄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숫자 싸움인 거죠. 막 내가 천재라 가지고 그리는 그림마다 막 걸작이다. 그러면 사실 이 영상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굳이 제 말 들을 필요 없으시고 그냥 나는 조금이라도 잘 그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양으로 승부하시면 돼요. 양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다 보면 꼭 이제 하나씩 얻어 걸리는 좋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뿌듯함을 느끼며 계속 독학을 유지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